네, 안녕하세요. 정말 가끔씩 구독자분들께서 제 댓글에 뭐 쓰는 장비 이런 거를 한번 소개해달라, 리뷰를 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으셨는데 정말 간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제가 뭐 운동을 엄청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 운동을 업으로 하는 이런 사람도 아니다 보니까 아, 뭐 내가 이걸 해서 뭘 하나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냥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하는 거 자체가 재밌고, 저도 나름 장비들을 되게 여러 개 알아보고, 저한테 잘 맞는 거 오래 쓰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뭐, 저보다 운동 잘하는 사람 많고 하지만, 뭐, 저랑 비슷한 구력이거나, 저랑 비슷한 상황에 뭐, 고민을 하는 분이라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해서 이번 영상을 한번 찍어보게 됐습니다. 그럼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먼저, 가방부터 보여드려야겠죠? 이게, 제가 쓰는, 들고 다니는 운동 가방입니다. 굉장히 크죠? 먼저 이 가방은 저도 제가 산건 아니고 선물 받은 건데, 카투사 출신 친구가 그 미군 부대 캠프 안에 있는 용품 샵에서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저한테 선물로 줘가지고 제가 정말 너무 잘 쓰고 있는데, 이런 택티컬 가방을 운동 가방으로 백팩이던 이렇게 손으로 들고 다니는 가방이던 많이들 쓰시잖아요. 저도 이제 많이 찾아보고 했었는데, 역시 미군에서 만든 게 굉장히 좋습니다. 우선 가방이 딱 들었을 때 이렇게 흐물흐물하지 않고 딱 직각이 딱 유지되는 형태가 유지되는 폼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수납 공간도 좌우 그리고 앞에 뒤에 그리고 뭐 곳곳에 다 많이 있고, 또뭐 이렇게 밑에 보면은 이렇게 바닥에 딱 닿았을 때 가방이 더러워지지 않는 이런 형식으로, 다들 아시다시피 운동 장비를 하나하나 넣다 보면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가방의 사이즈가 커지는데, 저도 적게 다니는 편은 아니지만 충분히 이 가방 하나에 다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장비 하나씩 꺼내면서 한번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네, 먼저 손목 보호대입니다. 크리올로지 제품 사용하고 있고, 제가 최근에 원판을 들다가 손목을 삐끗해서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데, 손목을 다치고 나니까 이게 상체 운동할 때도 그렇고, 하체 운동할 때, 예를 들어 스쿼트 바벨 잡을 때도 손목이 좀 부담이 되면 굉장히 운동할 때 지장이 되는 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산지한 5년이 넘었고, 그냥 이렇게 찍찍이로 되어 있습니다. 손목 보호대 특성상 이제 내구성이 그렇게 금방 닳지 않아요. 뭐 이게 사실 뭐 엄청 늘려서 사용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내구성은 뭐 잃어버리지 않는 한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저 같은 경우에도 5년 넘게 사용했는데 계속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제가 계속 쓰다가 나중에 제가 아들 나면 아들한테 물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부드러운 면 소재여가지고 막 이렇게 좀꽉 조이면 살에 긁혀가지고 좀 자국이 남거나 스크래치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면 소재이기 때문에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역도 선수들도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을 만큼 굉장히 쓸만한 제품이다. 이게 그렇게 비싸지도 않았던 걸 기억하니까 혹시 손목 보호대 고민하는 분들은 이 크리올로지 제품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팔꿈치 보호대입니다. 팔꿈치 보호대 같은 경우는 저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좀 가볍게 이용하는 이렇게 그냥 바로 쓰는 방식의 팔꿈치 보호대고, 하나는 좀 강하게 압박하는 이런 형식의 팔꿈치 보호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가벼운 프레스 운동, 뭐 가슴 운동 할 때는 요 정도만 써가지고 적당한 온도 체온 유지랑 뭐 적당한 압박감만 유지하는데, 요즘 들어서 이제 제가 뭐 고중량 벤치프레스나 이런 걸 많이 도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강한 압박으로 해주면은 뭐 앞에 여기서 있던 효과는 물론이고, 압박감으로 인한 안정감이랑 보호도 훨씬 잘 되고, 또 운동할 때그안 되던 무게를 조금 더들수 있는 것 같은 효과도 실제로 있습니다. 사실 이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느 브랜드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팔 굴레에 잘 맞고 적당한 가격대면은 사용하면 될것 같고, 요거 강한 압박 주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제로투 히어로 제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3대 운동 벤치프레스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사서 사용하고 있는데, 확실히 이렇게 압박감이 좋아서 사용하면은 훨씬 벤치프레스 할때 안정감도 있고, 팔꿈치 뭐 통증이나 이런 것도 전혀 없고, 더 중량을 올리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고중량 벤치프레스 할때 혹시 부상이나 아니면 기록 갱신에 욕심이 좀 있으시다면 강한 압박하는 팔꿈치 보호대를 꼭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무릎 보호대인데요. 저는 무릎 보호대도 앞서 말씀드린 팔꿈치 보호대처럼 두 가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편하게 사용하는 거 하나랑 좀 강한 압박으로 감아주는 그런 보호대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앞서 말한 것처럼 두 개의 용도는 팔꿈치 보호대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생략하고, 얘는 상대적으로 저중량,
중중량 사용할 때 하고, 얘는 이제 뭐 원RM이나 뭐 고중량의 스쿼트 같은 밀기 운동을 할 때 무릎에 이렇게 감아서 사용하는 그런 보호대입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 압박감이 세다 보니까 너무 세게 묶어놓으면 약간 정강이 종아리 이쪽에 피가 안 통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쉬는 시간에는 풀었다가 다시 세트 들어갈 때 묶고 들어가는데 이 과정 자체가 조금 귀찮긴 합니다. 근데 이게 확실히 안정감이 넘사벽이고 실제로 스쿼트 할 때도 무릎에 안정감이 되면서 도움을 많이 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뭐 본인이 만약에 스쿼트 1RM을 갱신한다 이런 고중량, 그 본인이 생각할 때 고중량의 스쿼트를 할 때는 잡는 강한 압박을 주는 보호대를 사용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십자인대 수술한 경험도 있기 때문에 무릎에는 특히 더 빼지 않고 보호대를 잘 착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그냥 이거를 평소에 항상 이게 긴바지나 뭐 그냥 반바지에 이렇게 무릎에 차고 있다가 그 위에 바로 이거를 덧대 이렇게 다시 감아서 사용하기 때문에 기호에 맞게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복압 벨트인데 저는 벨트도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왜 너는 항상 다 이렇게 두 개씩 있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처음부터 두 개를 사려고 산 게 아니라 처음엔 조금 상대적으로 약한 보호대 뭐 그냥 쓰는 거 끼는 거 그리고 이런 찍찍이 같은 벨트를 사용하다가 뭔가 다음 레벨로 가고 싶을 때 괜히 장비빨 탓을 하고 싶잖아요. 괜히 장비도 사고 싶고 그럴 때 이제 다음 걸 또 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불필요하게 두 개 사느니 뭐 만약에 고민하고 계시다면 한 번 살 때 조금 더 강한 그런 보호대나 장비를 사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처음부터 그냥 센 거 살 걸 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뭐 각설하고 첫 번째 벨트는 제가 이제 상대적으로 지금보다 낮은 중량을 운동할 때 썼던 벨트인데 이거 벨트도 저는 상당히 만족하면서 사용했습니다. 얘는 이제 찍찍이로 이렇게 해가지고 감아가지고 꽉 조인 다음에 찍찍이 붙여가지고 복압 유지하는 벨트인데 이거 제가 생각하기로는 가격이 한 4에서 5만 원 정도에 돼 있던 것 같습니다. WSF 거 제네시스 벨트인데 이것도 그냥 적당히 운동하시는 분한테는 아무 문제 없는 제품이고 저도 이거 차고 데드리프트 하고 스쿼트 하고 뭐 벤치프레스 하고 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좋은 제품이고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벨트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 앞서 말씀드린 팔꿈치나 무릎 보호대처럼 요즘에도 사용하고 있진 않고 그냥 얘는 이제 추억으로 가지고 다니는 거고 요즘은 이제 새로 산 좀 더 강력한 벨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벨트는 이제 좀 더 고중량을 다룰 때 유리한 벨트인데 이제 그 그냥 바지 묶는 벨트처럼 이렇게 넣어가지고 고정하는 벨트 방식이 있고 이것처럼 이렇게 버클식으로 딱 체결해서 하는 버클식 벨트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개인이 어떤 게 자기한테 더 편하고 잘 맞는지를 고려해서 사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버클식이 착용하고 뺄 때 뭔가 좀 더 편한 것 같아가지고 버클식으로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니까 자신이 편하면 그걸 사면 된다. 근데 제가 아까 처음 썼던 벨트는 요즘 안 쓴다 했잖아요. 그 이유가 확실히 이렇게 두껍고 찍찍이처럼 풀릴 걱정이 없는 벨트가 복압 유지가 잘 되고 뭐 고중량의 3대 운동을 할 때 훨씬 걱정 없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최근에 사용하면서 3대 중량이 그래도 꽤 늘고 있는데 요 벨트랑 함께 올해 안에 3대 500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모르는 분 거의 없을 겁니다. 베르사 그립인데 등 운동할 때 거의 필수품이죠. 특히나 저같이 팔 악력이나 전완근이 약한 사람한테는 등 운동할 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요거는 뭐 워낙 너무 많이 알려진 제품이니까 뭐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고 근데 꼭 베르사 그립을 사야 되냐 요런 비슷한 방식으로 된 그립들이 많이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안 써봐서 모르겠지만 뭐 그걸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근데 저는 처음 살 때 이렇게 좋은 거 하나를 샀더니 지금까지 한 4년 5년 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뭐 아 지금은 좀 당장 돈이 아깝지만 그러니까 뭐 1, 2만 원 싼 거 사야지 보다는 한 번에 그냥 좋은 걸로 가는 게 결과적으로는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일 수 있다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 잘 쓰고 있거든요. 다른 거 뭐 다음 거로 넘어갈 필요도 없이 이것도 뭐 마모도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평생 잘 쓰다가 나중에 제 아들한테 물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최근에 산 이제 웨이트 전용 비브람 파이핑거스입니다. 바로 이 녀석인데 그 전에는 뭐 나이키에서 나온 매트콘이라던가 아니면 그 반스 슬리본 이런 거 신고 운동했었는데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접지력도 괜찮고 뭐 바닥도 잘 돼 있어가지고 운동할 때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요즘에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이런 3대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 뭔가 장비를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데 딱히 다 돼 있고 그러다 보니 눈에 들어오는 게 신발이더라고요. 그래서 역도화랑 비브람 파이팅거스 이런 신발 고민하다가 저는 이걸로 결정했는데 뭐 굽이 있는 것보다는 좀 납작해서 바닥에 접지력이 잘 되는 게 저한테는 좀 뭐 다른 운동을 할 때도 많이 사용해서 좀 가성비가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으로 이걸 골랐습니다. 비브람 파이팅거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발가락 다섯 개가 따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운동을 할 때 발가락 다섯 개의 각자의 힘을 최대한 잘 사용할 수 있고 바닥이 이렇게 돼 있어서 접지력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비브람 파이팅거스 신고 스쿼트 해봤더니 확실히 전보다 이제 발바닥의 삼지점을 잘 활용할 수 있고 접지력도 좋아서 조금 더 다리 힘으로 잘 밀리는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 신발 같은 경우에는 가격도 한 10만원 후반대로 책정이 돼 있고 좀 다른 신발이랑은 특이하게 이렇게 발가락이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꼭 신어보고 사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성수에 있는 매장에 찾아가서 실제로 사이즈 체크해보고 샀는데 혹시나 뭐 괜히 다른 신발 사이즈 보고 요건 맞겠지 하고 샀다가 안 맞으면 약간 좀 기분이 언짢을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성수 매장이나 다른 매장 찾아가서 신어보고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근데 이제 제 친구들이 이제 뭐 제가 이거 신고 인스타 스토리에 올린 거 보고 좀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이거는 양말 안 신고 신냐? 그럼 냄새가 너무 많이 나지 않냐? 아직은 새 거여서 그냥 새 거 냄새만 나긴 하는데 물론 맨발로 신어도 상관없고 뭐 이게 물론 세탁기에 돌려도 되는 신발이어가지고 뭐 빠는데도 문제가 없습니다. 맨발로 신어서 땀이 많이 나서 좀 뭐 냄새가 난다 이러면은 세탁을 하면 되는 문제지만 저는 그냥 좀 더 쾌적하게 신고 싶어가지고 발가락 양말 신고 이제 신고 있습니다. 발가락 양말 생각하면 너무 아저씨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생각을 하는 분이 또 있었는지 찾아보니까 이제 비브람 요 전용 발가락 양말, 운동 발가락 양말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 한 네다섯 켤레 사가지고 빨아가면서 이제 그거 신고 운동하고 있고 맨발로도 신어봤는데 맨발도 물론 좋지만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양말 신고 신는 게 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만약에 고민하고 있다면 그런 양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최근에 한 소비 중에 가장 흡족한 소비인 것 같습니다. 한 17만원 주고 샀던 것 같은데 물론 얘 당연히 얘는 실외에서 신는 신발이 아니다 보니까 얘도 거의 뭐 마모 안 되고 몇 년 충분히 신을 것 같아요. 뭐 제가 이제 발이 더 이상 크는 건 아니니까. 네, 뭐 이렇게 대충 빠르게 그냥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보다는 나는 이런 걸 가지고 있다 이런 이런 걸 가지고 운동한다 전용 정도로만 소개해드렸는데 사실 이 정도 갖고 다니면 이렇게 큰 가방에 넣어서 다니는 것 자체가 약간 운동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나이 먹어가고 뭐 손목 어이없이 다치고 이러다 보니까 장비에 돈을 아끼는 것만큼 좀 멍청한 생각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자기 분수에 맞게 소비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더 이상 아파서 운동 못하는 거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장비들을 잘 마련해서 사용하고 있고 이렇게 든든한 장비들이랑 저는 올해 한번 꼭 3대 500을 한번 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한 3대가 475에서 480 정도 되는데 다들 아실 거예요. 그 5kg 10kg 올리기가 정말 힘들다는 거. 근데 이번 24년도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올해 한번 열심히 운동하고 잘 먹고 조절해가지고 3대 500까지 꼭 한번 뚫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고맙고 다들 부상 없이 뒤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빠뜨릴 뻔했는데 저는 이렇게 또 저중량 원판도 갖고 다닙니다. 헬스장에는 제일 낮은 중량의 원판이 2.5 이 정도잖아요. 근데 요거는 1.25kg여가지고 양쪽에 꽂아도 2.5kg만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2.5kg, 2.5kg, 5kg 올라가면 나중에 막 고중량에서는 점진적 과부하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상승폭이기 때문에 이렇게 2.5kg씩 올리면 점진적 과부하를 하기에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0.5kg, 뭐 1kg 이렇게 낮은 단위도 있으니까 본인한테 맞는 저중량 원판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